우한 배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협의 중국인 입국 금지 경고를 6차례나 무시했고 중국 눈치를 보면서 신종 코로나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세계인들이 공감한 아카데미상 사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을 아직까지 자국에서 상영조차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에서 정부의 할 일은 바쁜 기업 관계자를 불러 짜파구리를 먹는 게 아니라 콘텐츠 IP의 수출 활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중국의 정당한 요구도 한마디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중국 눈치 보기만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는 치솟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중국인들조차 국내 우한폐렴 확산으로 한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더 이상 이를 갖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